SE2 나왔어요. 왜 이렇게 주는 거죠? 뭐야! 에잇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SE2는 아이폰 8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폰 11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11 프로도요.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이폰 11의 예상 생산 물량은 8천만 대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난달 애플이 아이폰 11을 내놓았을 때 7천만 대에 못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저가 시장을 공략한 애플의 움직임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나 봐요. 늘 고가 정책을 고수해서 아 너무 비싸다, 비싸지만 비싼 값 판다, 그래서 애플이다 라는 아이덴티티를 지켜왔던 애플은 아이폰을 비싸게 팔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겠다는 거죠. 어차피 애플에게는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내년 2020년도에 나올 아이폰 시리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 나온 아이폰 11 시리즈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더 다양한 옵션의 아이폰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이폰 11이 나왔지만 저처럼 6개월을 더 기다려서 내년 아이폰 시리즈를 구매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번 아이폰 12 시리즈 콘텐츠에서 아마도 이 세 가지 시리즈 중에 SE의 후속 모델인 SE2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아이폰 SE2에 대한 예측 정보들이 쏙쏙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SE2의 예측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시장에 SE2에 대한 예측 정보들, 소문들이 돌 때는 SE와 유사한 디자인일 것이란 얘기가 많았어요. 크기도 4인치에 아이폰의 전형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나온 외신 보도들을 보면 아이폰 SE2는 아이폰 8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4.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뒷면은 유리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애플이 아이폰 SE를 처음 출시했을 때 약 2년 동안 활용하고 있던 아이폰 5S의 생산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폰 5S 디자인에 최신 AP 칩셋과 램 용량을 늘려서 출시했었죠. 아이폰 SE 디자인은 최신이 아니지만 최신 AP 칩셋이 적용됐기 때문에 5S와 비교해서 보다 더 최신 iOS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죠. 이 트렌드를 적용해보면 약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8의 생산 설비를 재활용해서 최신 AP 칩셋과 램 용량을 늘려서 아이폰 SE2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A13 프로세서와 3GB 램이 적용돼서 말이죠. 무게는 아이폰 8이 148g인 걸로 봤을 때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작지만 똘똘한 아이폰의 부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아이폰 SE 라인은 프리미엄 라인이 아닌 저가형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생산시설이나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고 제품 스펙을 높여서 출시할 듯 합니다. 저가형 라인으로 나온 아이폰 SE2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레드 이렇게 총 세 컬러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두 가지의 저장 용량을 보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SE2의 가격은 399달러, 약 48만 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1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이 합리적인데 무선 충전까지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폰 잭은 그대로 제거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이폰 SE2는 아이폰 8의 디자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 대신 터치 아이디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애플은 1년에 딱 두 번 기기를 발표하죠. 3월과 9월인데요. 아이폰 SE가 2018년 3월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 SE2는 내년도 1분기 3월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아이폰 SE의 단종은 애플의 큰 실수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애플 매출이 15% 정도 감소하기도 했어요. 올 들어서도 1분기와 2분기에 두 자릿수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아이폰 SE 단종에 대한 시장의 응징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잡스 철학이 담겨있는 아이폰 SE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아이폰 SE2의 디자인이 SE가 아닌 8의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딱 한 손에 잡히는 그런 그립감이 굉장히 그리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외로 호평을 받고 있는 아이폰 11과 아이폰 11에 비해서는 카메라 성능이 약간 미비하지만 합리적이고 손에 딱 쥐기 좋은 아이폰 SE2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